난 박두기야. 그만.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6일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의 폭락에 이어서 우리나라 상당히 변동폭이 컸었죠.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 장중에 5% 이상 하락했다가 부하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참. 그리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3.3%까지 빠지다가 한 절반 정도 만에 한 마이너스 1.54%까지 하락했는데요. 자, 오늘은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2,800억 매도. 자, 코스닥은 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양대 시장 다 플러스권으로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콜옵션 외국인 플러스 122억, 자, 풋옵션 마이너스 325억인데 이 부분 오늘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자, 풋옵션 매도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그러면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계속 매도 중이고 기관은 매도하다가 들어올렸습니다. 자, 초반에 매수세 들어오다가 매수폭을 줄이다가 다시 매수세로 확대. 자,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는 거의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자, 기관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좀 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플러스 758억 매수를 했고요. 선물은 외국인이 매도 지속입니다. 12,900개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참 롤러코스터장이었는데 큰 손실이 없었기를 바라고요. 자, 외국인이 콜옵션 꾸준하게 오늘 샀습니다. 117억. 풋옵션 지속 매도였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잠깐 볼까요? 자, 콜옵션은 하락할 때 계속 사두었고요. 자, 물론 그 이전에도 있긴 합니다만 풋옵션은 그 전에 사두었던 거 매도폭이 좀 늘어나긴 합니다만, 자, 이 부분이 선물옵션에서 상당히 오늘 요동을 좀 쳤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누적으로 보시면 외국계는 하방에 가까운 그런 포지션, 그리고 제한적인 하방입니다. 상승 시에는 그냥 큰 포지션이 없습니다. 현재 개인은 상승 위주였는데 이제 상승 쪽으로 올라가도 수익이 안 나는 구조입니다. 만기일 이틀 남았잖아요. 그렇죠? 8일날이 만기일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낙폭이 컸었고 오늘 다행히 낙폭을 상당히 만회를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야간에 콜옵션이 몇 퍼센트 수익 난 줄 아십니까? 자, 야간에 풋옵션이 자 310을 거래한 풋옵션은 820% 수익이 났고요. 312.5는 760%, 315는 자 풋옵션 기준으로 682% 났습니다. 자, 그러면 장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겠어요? 자, 장 마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자, 312.5는 1. 그러니까 1.9에서 반토막 났고요. 그 다음에 310은 1.29에서 자, 0.7입니다. 이것도 반토막 거의 났죠? 자, 하루 만에 수익 났던 거 챙기지 못했다면 반토막이 바로 났고요. 만약에 더 폭락할까 싶어서 풋옵션 오늘 쫓아갔다면 그냥 반토막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내일 며칠 남지 않은 옵션 만기라고도 좀 관계 있다.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11시 50분경인데 매도가 별로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이거든요. 와, 오늘 낙폭을 좀 많이 알려드는구나. 왜냐하면 지수가 마이너스 3%대, 코스닥은 마이너스 막 5%대 빠지는데, 코스닥 보십시오. 플러스 들어와 있죠. 물론 막판에는 거의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외국인이 이렇게 저점에서는 좀 사줬다, 오늘.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주가가 많이 요동을 쳤고, 다행히도 반등이 좀 나와서 다행입니다. 자, 오늘 개인적으로 좀 바쁘기도 하고, 우리 전략상으로는 한 수요일 정도에 반등이 이런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으나, 오늘은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지지선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 시도 나왔죠. 그죠? 여기도 제가 미리 방송할 때 꺼놓았던 거거든요. 앞방송 한번 보시면 이렇게 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60일간 지지할 것이다 했는데 800선까지 밀리고 난 이후에 급반등 나왔고요. 자, 코스피도 2400대는 좀 탄탄하게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하루 이렇게 반등 시도 나왔다 해서 너무 안심하시지 마시고, 이번 주말까지는 옵션 만기일도 남아있고 하니, 여러분들 조금 더 소극적으로 좀더 시장 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